검순이 가수님의 예 촛불 예 촛불 예 그거 하고 예 그 쑥떡사랑인가 뭔가 그거 하고 예 두 개 다 해드릴게요. 예 쑥떡사랑 예 촛불 어 촛불 쑥떡사랑부터 해달래. 홍구 먼저 해놨어. 아 그러면 구절초하고 호롱불러. 예 그래요 그러면 예. 세스폼도 처음으로 엊그저께 우리 이미경 가신 노래도 한 번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불렀다가 개망신 당했잖아. 다 틀려갖고. 또 오늘도 그런 또 사단이 날라나 모르고서 그래도 이해해주세요. 그래요. 응. 가자. 복덩아 가자. 구절초 사랑보다 이 노래가 조금 더 이렇게 부르기가 조금 더 쉬워. 악보가. 근데 구절초 사랑은 악보가 겁나게 하고 까다롭더라고. 그래도 불러드려? 이거 저번에 겁나게 많이 틀렸어. 어머나 나 이런 거 주시면 버릇 나빠져요. 고맙습니다. 앞으로도 많이 불러줄게요. 구절초 그거 키를 뭘 해야 될까? 응? 한번 키 한번 줘봐봐. 그것도 한번 저거로 줘봐봐. 그
지키를 한번 줘봐. 지키. 그 샵 하나 지키를 한번 줘봐. 저번에는 너무 많이 틀렸어. 노래가 어렵더라고. 한번 악보 좀 보여줘봐. 올려봐봐. 올려봐봐. 밑으로 내려봐. 한번 더. 한번 더. 요걸 가자. 앉았는지 알아요? 악보가 안 보여. 너무 낮은 거 악보가 안 보여. 지금 무릎 꿇고 부른 거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쩌나요? 자, 우리 어쩌나요? 한소중 선생님의 어쩌나요를 대한민국 최초 이쪽으로 오세요. 이쪽으로. 예, 이쪽으로. 보름도 하세요. 예. 카메라 찍으니까. 자존 공간 가보다 큰 공간 사랑
오늘 밤이 잊었다 예전에 잊었다 어떻게든 자, 아우, 잘한다. 예, 대한민국 최초, 예, 여자 품바 중에서 이 어쩌나요를 모아 품바님께서 섹스는 소리로, 아, 참, 섹스폰 소리로, 예, 섹스는 소리가 아니라 섹스폰 소리로, 예, 아, 자꾸 이상하게 또 나오냐. 아싸! 첫 불러 봐요, 첫, 예. 저 연주 한번 해보고 하는 거예요. 처음 이 노래가 뭔 노래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한 거예요.